국내 최대의 개인 컬렉터로 평생을 바쳐 작품을 수집해온 문화계의 큰손 쫑드래곤. 이런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회장님, 이번에 새로 구매해야 할 작품 리스트입니다. 줘봐, 빨리. 민비서. 네. 왜 이렇게 작품들이 진부해? 좀 창의적인 거 없어? 창의적인 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백석대학교 문화상품 디자인 출신 작가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 네. 들어오라고 해봐. 자, 들어오세요. 새로운 예술 세계 저희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엘레강스해요. 모든 예술들이 다 융합된 느낌이야. 바로 이런 걸 원했어.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문화상품 디자인 융합 전공에서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공부한 작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너무 좋아요. 모두 구입하고 싶어요. 계약하죠. 바로 계약해요. 잘 부탁드려요. 좋은 거래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이나 찍죠. 다 같이 청년 백석.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 백석 시즌 2. 저는 진행을 맡은 종리스찬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청년들과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소개는 1 더하기 일은 끝없는 창작. 야, 박수 주시죠.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한데 자기 소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디자인 영상학부 17학번 권민주입니다. 백석대학교 디자인 영상학부 20학번 윤아은입니다. 디자인 영상학부 20학번 김강희라고 합니다. 문화상품 디자인 융합 전공을 이끌고 있는 주임 교수 심연보라고 합니다. 그 문화상품 디자인 연계 전공은 얼핏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 한번 좀 짧고 굵게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를 추가로 더 들을 수 있는 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예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세라믹, 그리고 패브릭, 금속, 목재 이런 재료들을 직접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그를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문화상품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새로 선택해서 전공이 두 개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원 플러스 원 네. 소개해서. 그러면은 각자 전공도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각 디자인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 애니메이션 전공입니다. 저는 도자기를 전공했습니다. 도자공예를 했고 세라믹입니다. 태어나서 도자기 전공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세요? 약간 장인 느낌이 나거든요. 도자기 막 구우시고, 마음에 안 들면 막 깨시고, 망치로 막 이렇게. 네.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뭐 깨기도 하지만 너무 아까운 것은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까운 거는? 네네. 이게 꼭 영화랑 같지는 않군요. 뭐 좀 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들 예술 하시는 분들이고 만만치 않은 전공을 이미 전공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거를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전공을 선택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수업만 들었다가 너무 저의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뒤늦게서 어떤 부분이 가만히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는 제 시선이 도자기를 만들고 금속 목재를 만들고 패브릭을 하고 있다는 게 저의 이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저를 깨운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뒤늦게 융합 전공을 신청하게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나를 깨웠다. 네. 저는 이제 1학년 때 저희가 이제 전공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이제 재료와 기법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좀 기술력을 갖게 되는 부분에서 조금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좀 시도할 때 이 기술들이 있는 게 앞으로 나한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 융합 전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 입시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공예 쪽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융합 전공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2학년 때
올라오면서 전공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전공이 또 있고 네. 전공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공부가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어렵진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융합 전공은 저희가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거여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얼른 짐을 싸고 빨리 집을 가고 싶고 이런데 5분 전부터 준비하고 있지. 네. 심사를 준비해요. 10분 전부터. 그런데 이제 연계전 이런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을 못 가게 맡게 되고 더 하나 더 물어보게 되고 수업이 끝났는데도 학생들이랑 남아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고 야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마무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네, 제가 5분 전부터 얘기를 해요. 수업 5분 남았다. 이제 짐 정리해야지. 우리 청소할 시간도 없는데 학생들은 계속 작업을 하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전공을 하면서 유독 관심이 갔던 수업이 좀 있을까요? 저는 디지털 문화상품 디자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3D 작업을 하고 난 후에 그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레이저 커팅기로 커팅을 하고 직접 상품으로 만들어서 결과물까지 제가 내놨다는 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만드신 작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거기서 무동력 스피커를 만들었었는데 헤드셋 거치대 겸 무동력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아, 인테리어로 좋겠네. 네. 저도 이제 레이저 커터로 이번에 좀 작은 액세서리랑 키링이랑 이런 걸 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 커터라는 기술을 좀 습득하는 거에서 또 내가 또 새로운 기술을 배웠구나 이런 메리트도 좀 좋았고 만든 거를 판매도 해보고 지인들한테 선물도 해줬거든요. 반응이 어땠나요? 너무 귀엽다고 막. 너무 귀엽다고? 네, 지인이랑 저한테 그렇게 해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막 마음에 들어 해주고 막 이거는 내가 살게 해서 이제 구입을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건 진짜 마음에 든 거다. 구입할 정도면 저는 일단은 도자기의 매력이 푹 빠졌던 것 같아요. 확실한가요? 교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자기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옛날에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가면서 핀칭 기법이나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하는 도자기만 배웠다면은 이제 학교에 이렇게 와가지고 배우는 기법 같은 경우는 슬립 캐스팅 같은 경우로 이제 석고 틀부터 저희가 제작을 한 다음에 슬립 형태로 부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캐스팅도 배워보고 이래가지고 더 흥미를 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흔히 도자기 만든다고 하면은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이렇게 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둘이 남녀가 둘이 이렇게 같이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작업도 하고 있죠. 아, 요게 물레예요? 예, 물레 작업. 아, 요게 물레구나. 물레? 성경에 나오는 건 농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군요, 이게. 성경에 농노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 전공했는데도 몰랐네.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 가상 공간에서만 작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들어서 작품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시너지 효과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디지털로만 할 때 놓칠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제작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컴퓨터에서만 하는 탁상 공모 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고 그 완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판매해서 대중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무궁무진하게 디자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판매해서 있습니다. 대중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그렇죠. 저희가 흔히 예술을 생각을 하면 되게 네. 고고하다. 배고픈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예술의 길이 판매와 어떤 고객들의 피드백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저는 좀 신기하고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전도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술은 파인아트, 순수 예술에 관한 부분이고 네. 저희들은 상업 예술이라고 보던가 디자인이라고 보면 이것은 대중을 위해서 만드는 그 디자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전제가 상품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해서 본다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봐요. 순수 예술과 고객을 위한 예술을 예, 분리해서 그렇죠. 봐야 된다. 네네. 하은이 양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렌드가 요즘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되게 또 예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트렌드 안에서 나만의 개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든다면 그렇게 배고픈 직업이라고 생각되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본인의 원래 전공과 문화상품 디자인 전공과 이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인테리어 소품이나 이런 거를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인테리어 소품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꽃이나 이런 걸로 집안의 분위기를 많이 바꾸는데 제가 시각을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각화되어 있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화병을 조금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집에 쓸 수 있는 익숙한 디자인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제가 맞습니다. 사용을 하고서는 버려지는 물건들을 그냥 버리기만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섬유유연제 통을 제가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곡선, 아름다운 곡선을 살려가지고 화병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퐁퐁퐁이거든요. 맞아요. 퐁퐁퐁. 네. 네, 저는 식기구에 대한 트렌드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식기구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프레첼이나 선인장 같은 걸로 디자인을 했는데 음식과 같이 귀여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프레첼과 선인장을 고르게 되었는데 주전공에서 배운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해서 디자인 도안을 작업을 하고 스테인리스 커팅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후가공을 제가 한 상태로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우리 하은이 형은 또 어떻게 융합하셨을까요? 여기 앞에 놓여진 머그컵들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이것도 주문 제작 받아가지고 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 머그컵들을 만들 때 요즘 현대 사회에서 뭔가 다 같이 바쁘게 살아가느라 앉아서 차 한잔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머그컵을 만들어서 함께 이제 얘기도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을 좀 이런 거 보고 얘기라도 하면서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머그컵이라는 제품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됐고 어떻게 브랜드 디자인을 처음에 선정을 해야 할까 하다가 주문 제작을 받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주문 제작을 받으니까 좀 각자 원하시는 디자인이나 그런 걸로 이제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저는 영상 애니메이션 전공이라서 사진을 받아서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월하게 주전공이랑 접목시켜서 제품을 네.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신혼부부 친구들 집들이 갈 때가 겁나 많은데 연락 주시면 이제 주문 가능하십니까? 가능하고 실제로 머그컵을 진짜 많이 사가요. 커플 머그컵을 네네. 진짜 좋아해요. 그냥 일반 머그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사진을 좀 미리 좀 다운해서 하은이 형이 그렇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화된 그 본인의 머그컵을 가져간다면 네. 굉장히 의미가 크겠죠. 근데 교수님 그 영업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들이대라.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상품으로 판매되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여기에 쏟은 시간과 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테니까 서로가 좀 한번 가격을 매겨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매긴다고 하면은 하나에 그래도 적어도 만 원 조금 넘게 간다고 하면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포크 하나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람들이 식기구로 쓸 때 베이거나 다치지 않게끔은 해야 되니까 저희가 또 작업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 작업도 아까 하셨다 그랬거든요. 네. 본인이. 근데 확실히 이게 저희가 공장 같은 데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정해진 정량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0원 솔직히 넘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20,000원 넘어가도 된다. 조금 우리 조금 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 포크의 가격은 15,000원에서 20,000원 이상. 감사합니다. 매겨 주셨고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작업 과정이나 고생한 걸 생각하면 20,000원, 뭐 15,000원 이게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기술력이 향상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 때 매기는 그런 방식으로 코스트를 계산하되 지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면 살 수 있는지 계산하고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판매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8천원 괜찮은 가격입니다. 네. 저희 작가님이 벌써 구매하셨다고. 작가님 구매하신 건가요 지금 이미? 아 이미 다 지불을 다 완료하셨고 와 야 박수 한번 야 박수 한번 저는 이 머그컵 가격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도자기도 찍어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전사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붙이고서는 또 가공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은 이것도 15,000원 이상? 저도 세라믹 수업을 들어본 입장으로 아 이게 세라믹이군요. 네, 본연의 형태 그대로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20,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00원에서 20,000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얼마일지 한번 누구 얼마인가요? 실제로 근데 지인들 상대로 하긴 했었는데
한 10,000원 정도에서 15,000원 사이에서 팔았었던 것 같아요. 10,000원, 15,000원. 예상 금액보다는 조금 적은데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꽃뿅의 가격. 제가 직접 만드는 그런 것도 비싼데 그렇게 상품화된 작가님들의 작품들은 더 가격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이랑 시간 같은 것도 들어가니까 하나에 한 그래도 한 7, 8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7, 8만 원? 조금 센가요? 하나에 7, 8, 아니 자기 의견이니까 하나에 7, 8만 원? 저 잘못 들은 줄 알고 하나에 7, 8만 원? 네. 이 수업을 들어본 입장으로서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게 구체적으로 힘든가요? 석고를 뜬다고 했잖아요. 그 석고의 무게가 하나당 3kg, 4kg가 돼요. 한 10번, 15번 정도 찍어내는 과정도 있고 만약에 그 석고가 몰드로 떠지지 않는다 그럼 그 석고 틀 자체를 다시 떠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잠깐만, 그 재활용품에다가 바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걸 석고 틀을 떠가지고 찍어낸 거구나. 아, 난 그냥 나는 물감만 칠한 줄 알았어, 여기다가. 아, 죄송합니다. 나 되게 편하게 만들었을 줄 알고. 아, 그래서 18만이 나왔구나. 100% 도자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럼 가격 한번. 누구 공개해주세요. 5만 원에 판매. 5만 원, 야. 야, 그러면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서 물건을 만들고 팔았을 때 어떤 기분과 느낌이었는지 또 어느 정도 판매를 했는지 진짜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판매전이나 페어에서 판매를 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의 작품에 먼저 관심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 재료를 어떤 걸 사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두근거리고 더 알려드리고 싶고 뭔가 제 작품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더 붙게 되고 아 내가 더 나아가지고 더 많은 작품들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술가야 역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몇 개 그래서 저는 이제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렇게 판매를 했어가지고 떨려 한 30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학 때부터 자신의 물건을 이렇게 팔아본 경험을 했다는 게 경험 자체가 너무 값진 것 같고 네. 우리 포크도 한번. 고객들이 제 작품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일단 디자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마음에 드니까 네. 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자부심이 좀 올라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그런 게 많이 좀 디자인을 알아봐줬다 이런 부분이 뿌듯하셨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시중에 나가기 전까지 이게 먹힐까? 이게 나만 예쁜 디자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막상 이제 판매하러 갔을 때 이제 사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이게 준비했던 과정이 좀 틀린 건 아니었구나 이런 과정도 좀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뿌듯하고 현실적으로 좀 폐해가 남는 것도 뿌듯하고 아니, 많이 파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재료비는 확실히 판매한 걸로 다 때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과제를 이걸 사업 되겠다 해서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돈을 벌면서 수업을 듣는 아주 맹랑한 학생입니다. 돈이 좀 되겠다, 이건. 네, 느낌이 오는군요. 그런 학생을 처음 받아봤는데 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결국은 본인의 작품을 판매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거니까 그건 아주 좋은 자세야라고 칭찬을 했죠. 다들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교수님 저희가 항상 좀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고집해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좀 트렌드를 쫓아갈 것인지 뭔가 트렌드를 좀 쫓아가면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렌드만 따라가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트렌디한 것은 창의적인 것이다. 가장 창의적인 것은 나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지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다운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트렌디한 것을 놓치지 않게 계속 서치하고 그 중에서 내 것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분야가 또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은이 양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렌드 분석하고 그 트렌드 안에서 나만의 색깔을 또 찾고 그걸 또 이제 기획하고 피드백 받으면 또 처음부터 하고 하는 그 많은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건데 네. 이제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아, 이 작품이 뭔가 트렌드에 맞지 않았구나 라는 건 이제 머릿속으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이 과정들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사라지는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나도 3년 동안 유튜브 영상 900개 올렸다고. 근데 그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냥 항상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소비자 네.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구독자 몇 명이구나. 이것만 딱 그냥 사람들은 보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술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도 이제 뭐 배고픈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은 나오지만 제가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제 작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는 제가 또 성장을 하고 오로지 돈만 보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걸 인정해주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미술을 시작한 것도 돈 벌이 용도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가정 대학에서 하고 있는 작업도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들려오는 시선이 부정적인 게 있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긴 한데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주다 보면은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제 조금씩 인정해주고 좀 힘 보태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전공을 택하고 또 문화예술의 선구자로 자라가고 있고 또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고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각자만의 비전과 사명감,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자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힐링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 작업을 꾸준히 하고 싶고 맨 마지막에 저의 목표 지점은 공방을 차리는 거예요. 네, 그 도자기 공방을 차려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이런 슬릭 캐스팅 기법 같은 거를 조금 알려주면서 그런 도자기가 있다는 거를 좀 알리면서도 흥미를 또 저처럼 돋구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스스로 독립된 느낌도 들고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기분도 들어가지고 뭔가 좀 이뤄냈다라는 걸 성취감을 좀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길은 계속 가고 싶고 나중에는 저는 카페랑 이제 저도 공방 같은 걸 좀 차려보고 싶은데 이제 카페랑 같이 병행을 해서 좀 쉼을 오는 사람들에게 좀 쉼과 좀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사업을 좀 하고 싶거든요. 다 경쟁자들이군요 여기 계신 네. 분들. 네. 공방 경쟁자들이야. 조금 떨어져서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전함. 제가 지금 시각 디자인도 디자인 작업도 하고 있고 사진도 배우고 있고 융합 전공도 하면서 세라믹 패브릭 금속 다 같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움의 즐거움을 조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따낸 후에 박사까지 한번 하면서 디자인의 즐거움을 알리고 싶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꿈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나에게 한번 그 영상 편지. 민주야, 먼 미래에 있을 민주에게 너는 항상 똑부러지고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가 가고 싶은 거, 너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한 발자국 걸어가. 화이팅! 하은아,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근성 있게 끝까지 이기자. 네 시작은 좀 미약했을지라도 끝은 좀 창대할 거니까 좀 큰 힘을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매일의 삶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자! 화이팅! 강희야, 네가 지금 목표하고자 하는 꿈이 책가방의 무게로 어깨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늘 그래왔듯 일을 버려놓으면 잘 해낼 거라고 믿고 그때도 잘하고 이제 네 꿈 성취하고 있었길 바래. 너 열심히 할 거야. 감사합니다. 야. 이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성경 말씀 한 구절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진흙이 터짐에 토기장이는 그 흙을 뭉쳐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토기장이를 하나님에 비유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창작을 감히 창조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고귀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책임감이나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망가진 도자기를 흙을 뭉쳐서 재생해서 새로운 도자기로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 지금의 꿈들을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면 하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창대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응원합니다. 아, 교수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변화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본 청년들은 가장 변화의 일선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청년백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